어, 이미선. 오늘 잠깐 전무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이 카메라까지 들고 먼 길까지 오셔서 고맙습니다. 시간 잠깐 뺏어도 괜찮을까요? 아, 예, 괜찮아요. 장도 이제 끝났는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어디 옆으로 옮기시죠. 그러면 제가 카메라 세팅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슬리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깜짝 손님이 오셨는데요. 제가 먼저 우리 임예성 PD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인턴분들께 가끔 어스 식구들이라는 호칭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채슬리 TV 유튜브와 우리 멤버십 인턴분들을 저희와 같이 이렇게 꼼꼼하게 항상 챙겨주는 저희의 고마운 동료들입니다. 그 어스 식구들 중에서 제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우리 임예성 PD인데 나이는 젊지만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입니다. 오늘 저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방문했는데 아마 우리 오피셜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많으실 건데 그런 부분을 아마 저한테 물어보러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임예성 PD도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임예성이라고 합니다. 채슬리 TV를 박세기 전문인과 또 채슬리 분들 함께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저희 멤버십도 함께 운영을 돕고 있는 임예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벌써 함께 한 지 3년 차예요. 네, 우리가. 3년 차입니다. 와, 오래됐어요. 그렇죠. 그때 22년도에 포리버티 아카데미. 그렇죠. 네, 그거 구성부터 해가지고 벌써 3년 차인데 제 느낌은 30년 본 것 같아. 맞아요. 정말 자주 뵙고 네. 또 거리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네. 그냥 제 친동생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채슬리에서도 지금 사무실 방문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혹은 아침 라이브 때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굉장히 아늑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아까 영상 첫 번째 제가 카메라 들고 이렇게 보여드렸던 곳인데 생각보다 되게 따뜻한 분위기가 남아있는 저희 채슬리 TV랑 되게 비슷한 그런 분위기의 곳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도 굉장히 익숙합니다. 여기 너무 자주 와가지고 네. 그럼 제가 한 조금씩 오늘 전무님 모시고 궁금한 것들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나누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무님 지금 오늘은 이제 7월 23일 오후 이제 장 마감하고 4시를 지나고 있는데 정말 아침 일찍부터 글로벌 시장부터 시작해서 또 국내 장 마감까지 또 이후부터도 일정이 굉장히 바쁘신데 가장 궁금한 게 전무님은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시나 왜냐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가장 늦게 퇴근한다라고. 네. 그래서 하루 일과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 저녁 때 되면 여기가 중소기업 중앙회다 보니까 그 일정 데스크에 야간 경비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이 제가 한 10시 반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밤 10시 반에 출근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한 11시쯤 제가 만약에 나가면 오늘 일찍 퇴근하시네요. 네, 그리고 일주일에 거의 한두 번은 새벽 1시에서 한 1시 반쯤 네, 퇴근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올빼미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최상무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회사로 오는 얼리버드 네, 그런 스타일이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여의도의 문은 우리 최상무가 열고 시작을 하고 여의도의 문은 제가 제 빡세이 문을 닫고 예, 마감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뭐 다른 거는 몰라도 여의도에서 뭐 가장 열심히 하는 운용사다 네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아, 아침 그럼 출근은 몇 시쯤 하세요? 출근은 7시 반까지 와야 됩니다. 와, 네. 늦은 퇴근 시간에 비해서도 출근 시간이 엄청 이르네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예, 저희가 미국 시장을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아침 9시에 장이 열리다 보니까 보통 뭐 축구 선수들 그다음에 뭐 프로 야구 프로 골퍼들도 보면 최소한 2시간 전에 운동장에 오거든요. 운동장에 가서 몸을 풀고 그 부분이 그 실전 게임을 하기 전에 그 2시간 몸 푸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저희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최상무는 새벽 4시 50분에 오고 저희 직원들 한 6시 반 정도에도 많이 옵니다. 와서 준비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워낙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세상의 변화를 빠르게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출근이 저희가 좀 빠른 편입니다. 이게 출근하고 나신 후에 또 7시 좀 넘어서부터는 라이브를 하시는데 이게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투자 자문사의 회의를 라이브로 송출한다. 이거 조금 자신감의 영역이라고도 보여지기도 하고 네. 좀 되게 특별한 것 같은데 다른 곳들도 이렇게 하는 곳이 좀 있나요?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 회사가 유일할 겁니다. 전 세계에서요. 저도 만약에 뭐 피델리티 자산 운용이라든지 다른 운용사가 이런 회의를 아침마다 하는 걸 오픈을 해준다면 저는 매일 볼 것 같아요. 근데 오픈을 안 해주죠. 예, 안 해주는데 뭐 저희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그 교육열이 높으시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한다고 하면 제대로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주식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배우고 싶은데 그걸 제대로 가르쳐 주는 기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체계적인 제도권, 저희가 이제 제도권이라고 하잖아요. 야구로 배우고 싶다면 두산 베어스라든지 LG 트윈스라든지 기아 타이거즈 그런 구단에 가서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축구 같은 경우에는 뭐 수원 삼성이 됐던 전북 현대가 됐던 그래서 주식을 배우고 싶다면 저희 같은 기관 투자자가 그래도 조금 솔선수범해서 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투자의 원칙과 방법으로 투자를 하셔야 정말 프로 와 같은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길을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 아침 모닝 미팅을 한 80%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꺼지고 나서도 조금 더 이제 좀 딥한 미팅이 이루어지나요? 아 물론 저희가 카메라가 꺼지고 나면 모델 포트폴리오 회의를 합니다. 사실 모델 포트폴리오 회의를 운영사마다 조금 달라요. 운용사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굉장히 운용이 다이나믹하게 시장의 변화에 대응을 하는 운용사다 보니까 매일매일 모델 포트폴리오 종목이 변합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꺼지고 나면 전날 시장을 보면서 어떤 매니저는 어떤 주식을 편입하고 비중을 늘리고 어떤 주식은 비중을 줄이고 편출하기도 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서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꺼지고 나서도 한 30분 정도 회의를 더 한다고 보면 됩니다. 네. 아마 구독자분들께서는 모델 포트폴리오나 이제 줄임말로 MP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도 저희 인턴분들, 멤버십 인턴분들 좀 익숙하실 텐데 요거는 제가 좀 더 뒷부분에서 자세히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무님의 일상을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 그 누구보다도 바쁘게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어스도 채슬리 가족이라고 하고 또 채슬리도 어스 가족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같은 가족 입장에서 꽤 가까이 보면은 이게 몸이 두 개가 아니신데 어떻게 저렇게 다 하실까. 근데 그 와중에서도 매일 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라이브 해주시고 유튜브 꼭 워메신바 하루도 안 빼지고 미국에서도 찍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멤버십 인턴분들 위해서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 더 주시려고 저희한테 전화해서 이것 좀 더 좀 제공해드려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좀 활동하실 수 있는 계기가 있으셨는지 또 어떤 계기로 이렇게 활동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주식 방송을 한 지는 한 25년 됐거든요. 그런데 주식 방송에서 시장이 어려울 때 저를 많이 찾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럴 때마다 용기 있게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일반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이제 프로는 아니시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여러 상황들을 다 겪었잖아요. 속된 말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다 보니까 9.11 테러 때라든지 과거 우리나라 IMF 때라든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았고 코로나 때는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았는지에 대한 경험과 그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게 내 돈이 들어간 투자잖아요. 그래서 그 공포감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떤 하나의 기준이라든지 조금은 그 안개가 자욱한 바다에서의 그래도 등대 같은 그런 역할을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게
돈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아니 그 나가서 얘기하다가 틀리면 어떡하려고. 맞죠. 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습니다. 아니 세기 형 그 나가서 얘기했다가 틀리면 어떡하려고. 그 틀리면 어떡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처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그 부담을 왜 안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프로잖아요. 100을 다 못 맞추더라도 그래도 100 중에 7, 80은 많은 분들이 20, 30을 맞추고 7, 80을 틀린다면 그래도 저희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니까 그리고 수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과 좀 책임감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반도체 강국이 되고 조선 강국이 되고 이 모든 게 그 분야의 전문가 몇몇 사람만이 잘해서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 전문가를 길러낸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인프라를 통해서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금융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까 해서 저는 제도권의 펀드 매니저가 그래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그동안에 수많은 경험이 쌓여 있으니까 우리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에 뛰어드셨는데 거기서 그래도 누군가는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야구나 제가 축구에 비유를 하면서 야구나 축구에도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제도권에도 정말 뛰어난 수비수가 있고 뛰어난 공격수가 있고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 그 시장이 어려울 때 위기가 왔을 때 걔도 굉장히 낙천적으로 네, 그런 위기 상황에서 많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아주 뛰어난 공격수라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방어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뛰어난 수비수 네, 역할을 또 제가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외에 제가 갖고 있지 못하는 장점을 가진 우리 업계의 펀드 매니저 또 우리 업계의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많이 권유를 해서 좀 나와서 틀리는 거에 대한 부담 갖지 말고 네, 소신껏 너의 노하우를 우리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런 분들이 나온 방송을 또 저도 들으면서 많이 도움을 받거든요. 그게 저는 우리가 금융강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사회적 인프라를 하나하나씩 만들어 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이렇게 본인의 노하우자 어떻게 보면 회사의 또 운영 노하우일 텐데 이런 걸 좀 나눔이 있어서도 보람되고 기쁨을 느끼시나요? 보람과 기쁨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야 일반 투자가 보니 벌써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나? 같이 성장하고 있는 거네. 네, 그동안에 수많은 방송에서 나가서 얘기했던 것들이 좀 씨앗이 돼서 이렇게 막 자라나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자부심도 갖게 되고요. 보람도 느끼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악플도 많아요. 그 악플도 보면서 혹시나 제가 보통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말해서 맞은 것만 기억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 혹시나 내가 잘못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모니터링을 해주고 하나의 약간 뭐 채찍질?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악플을 달아주시는 분들한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포리베트 아카데미를 한 게 벌써 2년 전인데 네. 그때부터 지금 우리 멤버십까지 인턴십을 따라와 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와 벌써 이렇게 성장하셨나? 아. 그런 걸 볼 때마다 아주 뿌듯하고 예, 보람을 느낍니다. 네. 아 제가 옆에서 지금 전문님 표정을 보는데 정말로 사석에서 말씀 많이 하세요. 정말 저희 같이 성장하고 있고 이렇게 저희가 지식이든 정보든 지혜죠. 사실 지식과 정보가 같이 있는 이 지혜를 나눔에 있어서 굉장히 보람차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계셔서 근데 표정을 또 한번 보니까 아, 되게 뿌듯해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 시장이라 했을 때 저는 처음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전쟁터 같다. 여기선 팔고 저 지구 반대편에서 누군가 사고 있고 수 없는 바둑같이 너무 무수히 많은 수 안에서 싸우고 있는 전쟁터 같다. 그러고 또 돈이 오고 가니까 사람의 욕망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조금 시장이 좀 각박하다라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채슬리 만나고 박세희 전문님 만나고 하면서부터는 조금 이런 아 이런 금융시장 안에서도 이런 나누는 기쁨과 또 이런 행복이 욕망과 좀 이기심과
대척되지만 또 가능하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침 회의 딱 시작할 때 오프닝 코멘트가 행복한 투자의 여정을 채슬리와 함께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세상이 너무 각박하다. 네. 네, 그런 표현처럼 투자가 이렇게 좀 메마르고 그죠? 각박하고 그런 느낌을 아마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의 이제 투자의 방법이 좀 잘못돼서 그런 거거든요. 보통 보면 우리가 굉장히 단기적인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그 시장에 대한 가격의 변동성을 맞추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카지노 가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는 게임이 바로 바카라거든요. 네. 그 바카라 보면 50대 50 확률이에요. 홀짝을 맞추는 게임인데 그 다음 카드에서 이게 홀이 나올지 짝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홀짝을 맞추는 게임을 하니까 도박에서 돈을 잃게 돼 있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변동성을 맞추는 게임을 하는 순간 나의 투자가 행복한 투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영혼을 파는 매매를 하고 있다고. 네, 내 영혼을 파는 매매를 한다라는 제가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각박한 매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의 투자가 행복한 투자의 여정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론을 말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적인 혁신을 제품을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들에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그 기업들이 만들어낸 이 수익이 고스란히 주주의 몫으로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시장의 물가와 금리를 웃도는 그런 투자 수익을 얻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기업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런 기업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 그리고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갔을 때 얻게 되는 수익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그런 과정들이 하나하나가 다 행복한 투자의 여정이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못 보는 새로운 시장의 변화 기업 가치의 변화를 발견했을 때 그 기쁨 그런 것들이 사실은 투자의 다 하나하나의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좋은 과정 속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런데 이때까지는 뭐가 좋은 과정인데 이 좋은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방법론을 얘기해 주는 데가 많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회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에 올려놓은 기업 분석 자료 보시고 그리고 모델 포트폴리오를 MP를 어떻게 변경하시는지 그 과정들을 하면서 아마 이제 6개월 차 되시는 분들이 응원의 글에 이런 게 있잖아요. 6개월 전에 나와 비교를 해보니까 맞아요. 그동안 6개월 전에는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 투자를 해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글을 읽으면 너무나 이제 가슴 벅찬 네. 그런 보람이 느껴지거든요. 참회의 글 같은 게 올라오더라고요. 참회의 글. 네. 간증이 막 올라와요. 네, 간증이에요, 진짜로. 저희도 지금 이제 멤버십 인턴분들의 응원글들 같은 걸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좀 신기한 게 서로 응원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서로 이제 글에 응원글에 또 응원글로 서로 격려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본인에 대한 참회, 이런 자기 반성 이런 것들 전문의 만나기 전에 우리 또 이렇게 멤버십 인턴신 전에는 진짜 뇌동매매였구나. 본인 스스로는 가치 투자라고 했지만 가짜 가치 투자였구나. 뭐 이런 댓글도 많이 보면서 진짜 이렇게 좀 행복하게 투자의 공간으로 만들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방금 되게 중요한 걸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멤버십 프로그램에서 이 구독자분들끼리 되게 응원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제 인생의 하나의 전환점이 됐던 거는 제가 어학연수를 샌프란시스코에 했었는데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하이라고 인사를 해주고 모르는 사람이 뒤따라오는데 문을 들어가면서 문을 잡아주고 요즘 우리 사회도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런 서로 간의 긍정의 시너지가 저는 우리
투자 업계에도 그 문화가 정착이 되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데 벌써 그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예, 투자라는 게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 제 친구들이 있거든요. 혹시 뭐 정보 없냐고. 그렇죠. 남이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어떤 정보 매매를 해야만 돈을 번다. 예, 이런 굉장한 오해가 우리 시장에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간에 우리 응원의 글에 보면 저희가 몰랐던 부분도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그렇게 글을 남겨주시잖아요. 아, 제가 IT 업계에 종사하는데 그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중국에서 살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데 맞아요. 지금 이렇습니다. 아, 저는 그런 글들 볼 때마다 이 정말 가슴 벅찬 그런 감동을 느끼는데 서로 간에 그런 지식 나눔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응원을 해주고 그 문화 속에서 저는 우리 채슬리 인턴 프로그램이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서로 간에 응원을 해주면서 다 함께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향해서 불을 쌓아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정착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저도 아침마다 듣고 또 요즘은 퇴근길도 이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되게 저도 자주 그 어플 들어가서 이제 듣는데 아 굉장히 따뜻한 곳이다. 되게 행복함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막 지표도 있고 MP 막 모델 포트폴리오도 있고 숫자 있고 막 하면은 좀 딱딱할 수밖에 없긴 한데 네. 제목도 감성적일 때도 있고 생각보다 그리고 투자 얘기 해주시잖아요. 네. 투자 얘기 또 제목이 또 되게 감성적이에요. 투자 얘기 안 하실 때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그쵸. 부분들 또 그로 인해서 투자자분들이 너무 아까 말씀하셨던 영혼을 파는 매매가 아니라 진짜 행복한 투자 여정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커뮤니티로 확장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한 번씩 네이버 종토방 들어가 볼 때 아 맞아요. 네, 뭐 삼성전자가 됐던 뭐 오르는 종목이면 오르는 종목대로 떨어지는 종목이면 떨어지는 종목대로 우량기업이면 우량기업대로 그 안에서 너무나 서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싸우는 모습들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아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위기를 저희부터 바꿔보자 그런 생각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조금 언급이 미리 되긴 했는데 한번 또 제가 정식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금 계속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님께서 굉장히 좀 좋은 뜻으로 여러 유튜브 채널에 나가시고 또 투자 철학이라든지 혹은 지금 시기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들 투자자로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주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영상 제목만 보고 네. 영상을 막 30-40분 긴 영상을 다 보지 않고 제목만 보고 근데 또 제목은 전문님께서 말씀하신 적 없는 그런 좀 굉장히 자극적인 네. 사라 한 적 없는데 네. 이 두 종목만 꼭 사세요 이런 거 있죠 다 팔아서 이거 사라 근데, 근데 그런 것들 보면은 또 누군가 와서 또 악플을 다는 것 같아요 아 무슨 소리냐 뭐 그거를 왜 두 개만 사냐 이런 무분별한 또 제목과 썸네일에 또 무분별한 악플들이 달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대외적인 활동을 하시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나눔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좀 나눔의 좀 여정을 계속 같이 하고자 올해 2월부터죠 네, 벌써 한 반년이 돼가고 있는데 그러네요 네, 전무님의 이런 투자 철학과 좀 건강하고 행복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어스 인사이트 오피셜 클럽을 또 개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피셜 클럽에서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을 또 저희가 그냥 뭐 회원분들 고객분들 학생분들이라고 안 하고 인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조금 계속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인턴분들하고 함께 공부하시면서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 또 전무님은 어떤 느낌을 좀 받고 계시고 보람된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처음에는 박세희 오피셜 마스터 프로그램 뭐 이게 타이틀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인턴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바꾼 이유가 저를 신뢰를 하고 박세희에게 어떤 투자 노하우 이런 부분을 많이 제가 가르쳐 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 회사의 임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도 꽤 뛰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뭐 작년 올해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유도 이 팀의 시너지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채슬리 인턴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바꾼 이유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최일호 상무의 그리고 우리 회사의 오우석 대리, 왕정 차장, 왕설량 이사 그리고 이승준 대표까지 우리 임직원들이 갖고 있는 그 역량과 장점을 하나하나씩 가르쳐 드리면서 총체적으로 어떤 근육과 체력과 기본기를 갖춘 그런 투자자로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박세기 마스터 프로그램이 아니라 채슬리 인턴이다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 우리 임직원분들도 많이 참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운용사에 와서 인턴 생활을 2, 3개월, 뭐 5개월, 6개월 하는 거와 거의 똑같은 그런 교육 과정을 밟으실 수 있도록 해서 인턴 프로그램이다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인데 자,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근에 많은 분들의 그 남겨주신 글에 보면 참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댓글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뭘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느냐라고 보면 결국은 어제보다 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나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내가 목표를 했던 거를 향해서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노력이 다른 사람에게 또 선한 영향력을 준다면 그게 우리 삶의 어떤 보람된 인생이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주식 투자라고 하면 내가 내 이 돈으로 얼마를 벌어야지 그게 다들 목표였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희가 MP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저희는 시장보다는 나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상의 우리가 투자를 하고 투자를 위해서 공부하는 이 모든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정무님 너무 괴로워요. 이 주식 투자를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게 이 시간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 투자 공부하는 것 자체, 내가 실제로 투자하는 이 자체가 행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너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올해 시장이 얼마나 요동이 심해요. 맞아요. 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하반기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 마음이 편안해졌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예전에 바다에서 그 윈드서핑을 좋아했어요. 근데 바람이 없는 날, 파도가 없는 날이 제일 재미가 없어요. 윈드서핑을 타면 파도가 출렁출렁하고 바람이 좀 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라는 그 댓글 하나에만 보더라도 이분들이 이제는 중급자, 상급자가 됐구나. 예,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은 당연한 기본적인 목표인데 그 이상의 이 수익을 내기 위한 그 투자의 과정, 투자를 위해서 공부하는 그 과정들에서 이미 이제는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감을 느낀다. 그게 진정한 우리 오피셜 이 프로그램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도 여러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금융 채널이나 이런 경제 채널을 보는데 좀 갈수록 자극적이어지는 것 같고 거짓 뉴스들도 많아져서 오히려 예전만큼은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멤버십을 해주셔서 그거 아침마다 보고 출근길에 듣고 퇴근길에 듣고 최근에 했던 인턴총회도 너무 재밌게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또 행복한 투자 예정을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한 명의 인턴 입장에서 너무 좀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채슬리 분들도 전문님도 포함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저희 오피셜 클럽에서는 저희 어떤 코너가 제일 좀 마음에 가고 또 좋아하시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꼬박꼬박 저도 다시 체크해 보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게 우리 최일호 상무의 글로벌 주식 포트폴리오예요. 글로벌 주식 포트폴리오. 네. 왜냐하면 그 글로벌 주식 포트폴리오의 영상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최일호 상무가 일요일 오전에 출근해가지고 거의 저녁 때 퇴근을 해요.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영상을 찍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투여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의 퀄리티로 보면 최일호 상무의 글로벌 주식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밸류어블, 가치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꼬박꼬박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 영상을 우리 왕설령 이사와 문지어 이사랑 같이 영상을 촬영하지 않습니까? 네. 주간 트렌드 분석과 모델 포트폴리오 코멘트라고 해서 하는데 주간 트렌드와 모델 포트폴리오에 대한 코멘트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 왕설령 이사, 문지어 이사가 참 많은 시간을 또 투여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왜 지금 여기서 이런 변경이 있었는지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잖아요. 예, 이 기업이 꼭 안 좋아서가 아니라 더 좋은 기업을 발견했을 때 예, 이 기업보다는 이 기업의 비중을 줄이고 늘립니다. 뭐 이런 하나하나의 코멘트 자체가 아마 그 많은 분들이 보면 실제로 매매를 잘 못합니다. 예, 실제로 본인 계좌의 포트폴리오 관리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영상이 바로 우리 최일호 상무의 글로벌 주식 포트폴리오 그리고 우리 왕설령 이사가 코멘트를 해주는 MP 분석이기 때문에 그 영상들이 뭐 가장 제가 즐겨보고요. 가장 애착이 가는 거는 뭐니 뭐니 해도 박세익의 투자일기인데 제가 이 박세익의 투자일기에서 어떤 투자의 꿀팁도 그 부분에 늘 하나씩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행복한 투자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 돈에 관한 주식 투자가 다 돈이잖아요. 돈 수익을 내기 위한 그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잘못하면 이 가치관이 오염될 수가 있다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수익을 아무리 잘 내도요. 이 가치관이 오염되고 인격이 무너지면 그거는 곧 우리에게는 사실은 재앙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익을 어떻게 내는가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수익을 내고 나중에 이 수익을 가지고 정말 나와 나의 가족과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다 같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인격적인 수양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관리를 늘 말씀드리는 게 투자의 일기이기 때문에 투자 일기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